안녕하세요. 행복나눔 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한영신 도의원입니다. 새해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세계적으로 그 어느 해보다 힘든 2020년 한 해였습니다. 하루빨리 소중한 일상을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따뜻한 인사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그럼 먼저 지금 몸담고 계신 이 충남도의회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네. 이 충남도의회에 대해서 좀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청남도의회는 1952년에 네. 제1대 이제 도의원이 출범하면서 네. 지금은 11대예요. 11대 42명의 도의원이 220만 도민의 네.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후반기에 그 도정의 목표는 예. 우리가 도민과 늘 함께하는 소통의 의정, 또 현장에 가서 직접 실천하는 실천의 의정, 네. 또 도민이 더 행복한 행복의 의정을 비전으로 예.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 결산 심의를 통해서 충청남도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또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입법 조례를 만들어서 편리함을 주고 있고요. 네. 또 집행부의 주요 정책을 행정감사 등을 통해서 꼼꼼하게 챙기고 명확한 견제와 감시를 잘 해서 충남 도민의 살림살이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가 책임과 역할을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제 충청남도 이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 대해서 네. 다 관리하고 또 애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 의원님께서는 충남도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충청남도의회에서 저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의 그 해결을 위해서 예.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하고 그린 뉴딜 정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환경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그 공존이 지속 가능하고 네.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지환경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복지TV의 행복나눔 지킴이 이 프로그램에 아주 잘 네. 나와주신 것 같은데요. 네. 충남도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이 있다면 또 소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충남에서는 정말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과 함께 충남도의회 42명의 도의원들이 네. 함께 두 수레바퀴처럼 두 개의 수레바퀴처럼 잘 굴러가면서 도정을 네.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예. 그중에 우리 그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있고 충남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는 한데요. 네. 우리 저출산 고령화 또 그 양극화 사회 양극화 해소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가 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또 이 세 가지 네 가지 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과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또 기업하기 충남을 만들어서 네. 우리가 살기 좋은 충남, 더 행복한 충남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이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좀 지역 간의 편차도 심한 것 같거든요. 물론 그렇죠. 네. 지역 간의 편차도 심하고 사실 제가 속해 있는 천안이나 아산, 당진 네. 이 정도는 이제 인구가 좀 유입이 되는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나머지 이제 뭐 논계금이나 공주부여 청양 이런 데는 인원이 굉장히 그 인구 감소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인구 감소는 사실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네. 우리 대한민국은
그 저출산 고령화라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만이 겪는 건 아니고 네. 세계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그 나라들은 다 겪는 문제이기는 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나라는 고령화 사회가 진입되는데 한 100년 정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됐는데 우리나라는 급격히 지금 한 10년 정도 사이에 급격하게 초고령화 사회가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이 우리가 0.90명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네.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꼴찌를 기록하고 있고 또 세계적인 그 인류 학자들도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소멸될 국가라는 그런 예견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안타까운 굉장히 얘기네요. 안타깝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도 미처 하지 못해서 더욱더 그렇죠.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충남도의회에서는 이러한 저출산이나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또 깊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차근차근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계신데 이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네. 충청남도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도의원들이 그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원으로서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해서 주민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와 위반 사항 자격 의원의 윤리 자격 심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청남도 의원들이 도민들을 대표하는 자리임을 명심하고 그에 맞는 그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위원회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윤리에 관한 뭐 교육이라든지 회의가 따로 이루어지나요? 사실은 윤리위원회는 그동안은 이제 어떤 위반을 한 사항이 있거나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했거나 이랬을 때 이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처벌하고 역할을 징계하고 이랬는데 이제 우리는 앞으로 그 남은 기간 동안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이제 윤리 강령을 좀더 준수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좀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뭐 여러 위원회에서 또 위원장 역할도 하시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도민분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도민분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진행 중이신가요? 도민분들과의 소통은 사실은 현장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는 주민들을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 가봅니다. 현장에 나가서 어떠한 점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을 조치를 취해서 그 방법이 빨리 해결이 될수 있도록, 그 문제가 해결이 될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기가 어려웠지만, 이제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서 어려움이 없는지, 지난주 토요일에도 그각 경로당들이 지금 다 문을 닫고 있잖아요. 문을 닫고 있는데 그별 문제는 없는지, 그 지역의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별 문제는 없는지 경로당 그 회장님들만 이렇게 만나서 파악을 하고 또 경로당에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요. 주변에 혹시라도 소외된 이웃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네. 네. 현장에서 그러면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나요? 경로당에서는 이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거의 1년이잖아요. 1년 동안 경로당에 나오지 못하시니까 집에서만 소일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우울증에 걸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로 어떻게 되기 전에 우울증 때문에 잘못될 것 같다. 빨리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독을 잘하고 준수를 할 테니 문을 좀 빨리 열게 해달라. 이런 말씀들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로당에서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이제 무더위라든가 추위를 피했었는데 지금 이제 각자 집에 계시니까 조금 형편이 어려우신 그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제 아까워서 못 드시잖아요. 보일러 같은 걸 팍팍. 그러니까 추위도 더 많이 느끼시고 또 어려움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좀쉴 곳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그렇죠. 공간이 굉장히 좀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좀 우울감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해결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물론 코로나 종식이 이제 되어야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예. 이렇게 지금 이제 2월 달부터는 우리가 예방접종도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백신이 이제 나오고 그러다 네. 치료제가 나오면 이제 좋아지긴 하겠지만 네. 이제 단계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단계를 거리두기가 1단계로 좀 내려간다면은 네. 이제 부분적으로 철저하게 그 방역을 좀 해서 외부 사람은 이제 통제하고 네. 거기 그 동네에 사시는 그 어르신들만 이렇게 나오셔서 좀 시차 한꺼번에 많이는 아니어도 이렇게 시차를 두셔서 와서 좀 소위를 하시고 가신다면 네. 좀 소통의 숨통이 좀 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이게 좀 전례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이제 셧다운 같은 네, 네. 그렇게 좀 이 방역 수칙을 좀 제정을 했다면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춘 그런 좀 이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대응 방안이 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이런 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노인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충청남도민 이 모두 그러니까 충청남도에 살고 있는 장애인분들이라든지 또 노인 이런 아동과 같은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충남의 현재 이 장애인 복지 현황은 어떤가요? 충남의 장애인 복지 현황은 사실 참 좋습니다. 좋은 편이고 이제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이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내셨던 복지 전문가세요. 예. 그래서 특히 이렇게 소외된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들 또 뭐 한부모 가족 또 이제 다문화 가족 네. 이렇게 섬세하게 복지를 촘촘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역시 복지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항상 살펴보면서 네. 복지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오. 이제 지금 충청남도 내에 이제 2019년 기준 등록된 네. 장애인은 네. 1310명 정도예요. 네. 그런데 34개의 장애인 거주시설과 13개의 공동생활시설가정 또 7개의 단기 주거시설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네. 장애인의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이제 돌봄과 함께 이제 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또는 인권을 위해서 네. 권리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찾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1310명의 장애인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이게 인구수 대비해서는 타 지역에 비해 좀 적은 수치인가요? 글쎄요. 적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이제 네. 지역별로 이것도 편차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인구가 제일 많은 충청남도에 장애인이 또 많이 살고 있고요. 또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장애인도 그렇죠. 많이 있겠죠. 예. 그리고 네. 장애인들에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찾아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네. 한 1000명 정도의 그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찾아줘서 네.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장애인에 관련된 이런 복지 정책이 좀 더 활발하고 네. 또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또 의원님께서는 이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또 들었습니다. 이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에는 어떻게 좀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제가 또 문화예술 분야에 또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도 우리가 똑같이 예술 문화를 즐길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함께 즐겨야 되고 네. 또 장애인들 중에서도 재능이 있는 그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네, 뛰어난 그래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예술인들도 당당하게 예술 활동을 하면서 네. 예술인으로서의 그 생활을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좀 어떤 활동들로 돕고 계신가요? 이제 장애인의 그 문화 예술 활동을 이제 우리 도에 유치해서 네. 그런 이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던가 또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곳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고 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원금 형식으로 뭐 지원을 그렇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지원을 해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네. 기회를 좀 많이 찾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뭐 교육기회라든지 교육기회는 물론 있고요. 네. 교육기회도 있고 이제 장애인들도 나름대로 그 시설에서 예술 활동을 작게 크게 하고 있으면 네. 그거를 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듣기로는 이 장애 예술인 분들이 설 그 무대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죠.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대를 마련해 주는 것도 저희들이 할 일이기도 합니다. 아, 네. 이 장애인들만을 또 따로 하는 그런 무대도 필요하지만 네. 우리 일반 예술인들과 함께 네.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요. 그런 기회를 더 만들어주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제 생각에도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렇게 구분 지어서 뭐 장애인 네, 예술 맞습니다. 이렇게 구분 짓는 것보다는 네. 의원님 말씀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항상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네. 바람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도 많이 되어 있고 네. 장애인들도 또한 이제 세상 속에 들어와서 함께하려고 하는 네.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기회가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릴 또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 작년에 2020년이죠. 아, 네. 네. 2022년에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 장애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을 네. 하셨더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 상을 어떻게 받게 되셨나요? 아, 이 상은 이제 뭐 어떤 한 가지를 잘해서 받았다라기보다는요. 네. 평소에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그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또 어려움을 해소한다든가 하는 것에 많은 도움을 줬고 네. 또 장애인 합창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네.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우리 충남에 있는 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예. 하는 그런 기회도 마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 더 많은 기회를 달라라는 의미에서 네.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큰 의미 있는 상을 줘서 네. 어깨도 무겁지요. 근데 의원님께서 그러면 이 장애인 합창 경연대회에 네. 대한 그 아이디어를 내신 건가요? 아, 다른 지역에서 네. 이제껏 전국 합창 경연대회를 했었는데 네. 이제 우리 천안 쪽에 충남으로 좀 와서 충남에 있는 장애인들도 네.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작년에 우리 사단법인 그 김소당 회장님께서 네. 유치하셔가지고 천안으로 했고 네. 저 이제 천안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이제 네. 관계자들을 만나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두 발로 네. 뛰셨네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서서 저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이 장애 문화 예술인들이 설 무대가 없다, 설 자리가 없다 얘기를 했는데 그 무대를 또 그렇죠. 만들어 주신 네. 거고요. 그렇죠. 근데 또 그 경연대회에서 자랑스럽게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그 네. 이지원 자매가 예. 국악자매가 네, 유명하죠. 대상을 탔습니다. 대통령상을. 네. 아, 네, 또 이 또 충남에 네. 그런 귀한 또 인재가 네. 있었군요. 그렇죠. 2020년에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네. 그 민요 자매가. 네. 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질 생각을 하셨나요? 아,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네. 다문화 가족들의 정착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을 비롯해서 상담도 네.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정착 지원에 필요한 취업 네. 교육이라든가 부모 상담 뭐 이런 가족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그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서 장애인이라든가 그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또 이탈 주민이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소외되고 있죠. 사회적인 약자에 속하기 때문에 네. 이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제가 좀 성이 한시예요. 그래서 네. 한시가 원래 의리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약자를 보면 네.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냥 네.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그 복지 쪽에 관심을 했고요. 제가 또 복지 전공을 했습니다. 아, 전공도 네. 복지 네네. 쪽으로 네. 아, 하셨군요. 그러니까 정말 전문가시네요. 이 복지 네, 분야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많이 이제 있었고요. 예. 그래서 어떤 부분이 현실에서 필요한 건지 장애인들에게 또는 다문화 가족들에게 네. 어떤 게 필요한 건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접 피부에 와닿는 네.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있죠. 그러니까
그 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이 경력도 쌓으셨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 복지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애쓰시고 계신데 또이 지난해 9월에 열린 본회의에서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문제와 긴급 피난처 시설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거든요. 이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여성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가 이제 상담소의 그 쉼터가 그 2015년에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으로 두 군데가 생겼었어요. 하나는 천안에 있고 하나는 이제 공주에 있는데 그 시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천안시에 있는 성폭력 상담소의 그 지원 현황 통계 자료를 보면 여성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2018년 705명, 2019년 1,030명, 2020년 상반기에만 622명이에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시설의 규모 때문에 증가되고 있는 피해자들을 즉시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네요. 굉장히 높은 수치죠.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와 즉시 분리가 이루어져야지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른 곳에 있고 또 이곳에 있는 곳은 또다 인원이 다 찼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다시 그 피해를 입었던 곳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2차, 3차 피해가 또 이렇게 되어서 돌아오는 더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긴급 피난처는 말 그대로 긴급 피난처이기 때문에 거창한 시설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더 사고를 유연하게 한다면 작은 그 예산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충분히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꼭 필요한 그 당위성에 대한 5분 발언을 제가 했고요.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적극 검토해서 긴급 피난처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진전이 있었네요. 또 너무 이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의 심정이라든지 그런 상처는 그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런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런 법이나 이런 제정이 또 이루어질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닙니다.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정말 누구든지 다 같이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성 장애인은 여성 장애인만의 몫이 아니고 그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함께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거고요. 또 장애인들도 역시 우리 비장애인들과 함께 하고 그들도 우리를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럼요. 서로 이렇게 소통하며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학대 피해의 장애인분들은 이게 장애인이라고 해서 좀그 의사표현의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외면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의원님께서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목소리를 대신 내주셔서 이렇게 또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서요. 의원님께서는 이 저출산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의정 토론회를 직접 또 요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직접 요청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계기는 이제 우리가 그 OECD 국가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0.90명대로 떨어졌다는 거는 한 사람이 한 명도 가임기 여성이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그 인구수 감소가 정말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행안부 작년 12월에 인구 통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0년 사망 인구는 30만 8천 명이고요. 출산 인구는 27만 6천 명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인구 감소가 된게 벌써 2만 1000명이라는 큰 숫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계속된다면 우리는 이제 나라가 없어질 지경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자연 감소가 되는 걸 보고만 있으면은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적극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산부를 우대하는 정책이라든가 또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해서 아기 수당을 준다든가 또뭐 여러 가지 복지 그 5대 주요 정책과 함께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결혼 당사자들이 도대체 왜 결혼을 안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실제 결혼할 정년기임에도 결혼을 안 하고 있는 비혼 남성, 네. 또 결혼을 일찍 해서 다섯 자녀를 두고 양육을 하고 있는 우리 여성분과 또 그러니까 정책을 입안하는 네. 그 정책자들 또 이제 우리 저 이렇게 함께 이제 의논을 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당사자가 빠져 있는 그 정책 입안자들만의 토론회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왜 결혼을 안 하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 결혼을 했지만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점이 힘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도 있게 알고 네. 또 다가가서 그들의 애로를 해소해줘야만 애로사항을 네. 해소해줘야만 이제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결혼을 한다 해도 출산을 안 하잖아요, 요즘에.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출산을 해서 물론 이제 아이를 키우고 생활하는 게 힘도 들지만 그 나름대로의 보람을 찾아서 즐거움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즐거움을 직접 아이를 키우는 다섯 명의 부모가 와서 설명을 해주고 또 얘기를 해주고 또 본인이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정책, 그 본인들에게 필요한 정책들. 그러니까 쉽게 한 가지 예로 아이를 이제 낳으면은 아기 도우미를 이제 산모 도우미를 네. 보내주잖아요. 근데 둘째 아이까지는 굉장히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부담 없이 산모 도우미를 썼는데 세 명, 네 명, 다섯 명을 낳다 보니까 날 때마다 한 사람씩의 저기 인건비가 더 추가가 된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친정 부모님이 와 계시거나 하면은 그 인원수가 초과가 돼서 네. 자부담금이 높아져서 자부담금이 너무 높아지니까 부담이 돼서 산모 도우미를 쓸 수가 없었다라는 네.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때 나왔던 정책 입안자들이 이제 그걸 듣고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이상부터 낳더라도 산모 도우미를 네.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배려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 충청남도에서 임산부를 위해서 구급차를 택시처럼 네네. 편하게 이용할 수 그렇죠.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도 네네. 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정책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버스표를 사거나 뭐 은행을 가거나 어딜 가면 네. 그 임산부가 기다리지 않고 예. 바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임산부 전용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요? 그렇죠.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 임산부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이런 지원 정책을 갖고 계신데 그러면은 이 저출산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의정 토론회에서는 좀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나요? 의정 토론회에서는 이제 그 결혼을 해서 네. 다섯 자녀를 둔 부모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다. 왜냐. 이제 물론 이제 힘은 들지만 그 하나의 하나이가 서로가 서로의 친구가 되어준다. 예. 서로의 친구가 되어주어서 모든 문제가 어떤 작은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더라.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네. 또 비대면이어서 학교를 안 가고 다섯 명을 다 집에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네. 거기에서도 굉장히 힘들 줄 알았는데 언니나 오빠의 그 학업 방송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동생이 그걸 보고 비슷한 게 있으면 나 저거 우리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흥미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는 걸 보고서 네. 아, 꼭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런 보람은 있구나라는 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저출산을 좀 어떻게 하면 해결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사회적인 현상이기는 해요. 네. 현상이긴 한데 이제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서는 부모님들이 다 가난하셨었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전쟁 끝난 후에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보릿고개도 예. 있고 정말 힘든 시기여서 어디를 가서든 일을 해서 처자식을 부양하는 게 의무이고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은 그렇게 하니까 정말 그 부모님들이 진짜 우리들을 잘 키우셨잖아요. 네. 고생을 하셨지만 네. 그런데 지금 우리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 덕분에 부모님 때보다는 조금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윤택한 가운데에서 성장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고생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고생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손자의 아나운서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요, 미혼입니다. 아, 미혼하셨죠? 근데 사실
저의 생각은 이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혼자서도 할수 있는 게 많고 그렇죠.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그 다른 면에서는 좀 모순되게 집값이나 이런 부동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또 가격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혼자서 이렇게 적당히 살수 있는데 굳이 결혼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좀 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바로 이제 가서 이제 또 상대편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상대편과 같이 또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삶이라는 건. 이제 그런 것도 귀찮은 거죠. 요즘 너무 개성 네, 시대가 너무 돼가지고. 개성시대가 되어서. 근데 꼭 그렇게 개성시대가 젊을 때는 좋겠지만, 그래도 또 아이들과의 나누는 행복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죠. 남편과 나누는 행복도 있고, 물론 싸우기도 하죠.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든든한 내 편이 있다라는 것도 좋은 맞습니다. 거고요. 네. 자녀들도 키울 때 힘든 것도 있지만요, 굉장히 즐거움을 더 많이 선사받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생을 너무 행복이. 모르게 키웠던 우리들의 잘못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계속 지금 저희가 저출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렇게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의원님께는 좀 어떤 의미인가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심각한 저출산의 위기에 빠져 있고, 이거는 국가의 존망과 관계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인의 수가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10명의 청년이 3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고령화 시대가 더 되고, 초저출산 시대가 되면, 점점 더 부양해야 될그 어른들이 많아지고, 돈을 벌을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가가 위기에 빠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어떤 정책으로 한다라기보다 우리 자녀들의 그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거, 출산에 대한 것에 대한 그 인식이 새롭게 또 조명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출산을 대책을 빨리 세우자라는 그런 이제 질문을 했죠.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거고.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런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 이외에도 또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가 있으신가요? 아, 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2003년도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 뭐 취업 교육, 또 자녀 교육, 부모 교육, 이런 것들을 해왔고 정착을 도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때 저한테 공부를 했던 그 친구들이 아이들이 이제 커서 고등학생도 되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전화해가지고 우리 투표가 있었잖아요.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가. 근데 전화해서 제가 도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전화를 해서 선생님, 우리 집에 아이들 두 명이 투표권이 생겼어요. 19세로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표권이 생겼다. 선생님, 이렇게 그 어디를 뽑으면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런데도 이제 만나서 가끔씩 이제 이들이 힘들 때는 전화를 해요, 저한테. 그럴 때 이제 서로 아직까지도 학교에서 자녀들이 이제 편견 속에서 좀 왕따를 당한다든가, 좀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차별받는 것에 대한 게 아직 완전히 없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더 노력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해서 다문화 가족들이 정말 우리와 함께 더불어 잘살수 있는 우리의 국민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제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문화 가정이 계속해서 이 숫자가 좀 늘어나고 증가하는 있죠. 수치 그 그렇죠. 추세죠? 네네.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다 보면 접점이 일상생활 속에서 좀 많아지기 때문에 서로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아, 물론 자연스럽게 인식 이제 변화도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제 바람입니다. 네, 맞아요.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보다는 인식이 많이 좋아지긴 했죠. 많이 이제 좋아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문화 가족을
정말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은 다문화 가족들이 저출산을 해결하는 해결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그렇겠네요. 다문화 가족들은요, 결혼하면은 아주 적게 낳을 때가 두 명이에요. 두 명이고, 네. 세 명, 네 명, 다섯 명, 뭐 여섯 명 낳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또 그들에 대한 지원도 사실은 아기를 낳을 때 그 네. 선물처럼 주는 수당 말고도 키울 때 우리가 이제 충분히 지금은 이제 교육이나 보육이나 이런 것들은 무상 보육부터 무상 교육까지 이제 실천을 해 나가고 있는데, 네. 양육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이제는 아이를 낳으면 부모만이 키우는 게 아니라 온 국가가 함께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온 나라가 함께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네. 지원하고 응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인디언 속담에도 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네, 지금 딱 이제 그런 지혜를 발휘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얘기도 했고 또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노인, 아동, 뭐 여성에 대한 얘기는 나눴는데 네네. 사실 노숙인 분들은 어떻게 네. 보면 또 이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좀 고려를 못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 노숙인 분들의 사회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조례도 입법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지역구에 노숙인 쉼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네. 또 노숙인 한 분이 저에게 꾸준히 전화를 하셔서 이제 상황이 어렵다라는 도움을 청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도 계시고 그래서 거처할 곳도 없고 그러면 정말 지원을 받기가 네, 어렵겠네요. 그렇죠. 지원받기도 어렵고 이제 특히 의료 같은 경우 이제 뭐 예. 이가 빠져서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제 신분이 없으니까 혜택을 못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근데 그분들이 나가서 일용 근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서 누워 있는 환자가 아니에요. 네. 노숙인들은 예. 정상적인 그 건강한 육체는 가지고 있지만 네. 경제적인 실패랑 가정의 실패를 겪어서 이제 방황을 하면서 노숙인이 되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안정적으로 이제 그들을 좀 보호도 해주면서 보호를 해주면서 그들에게 직업교육이라든가 자활교육 같은 걸 시켜서 다시 사회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조례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작년에 만들어진 네네. 건가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제 그게 통과가 돼서요. 아. 네. 따끈따끈한 네 조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매일 전화 오시는 분께서 굉장히 기뻐하셨겠어요. 네, 아니 그분도 그래서 이제 제가 쉼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된 얘기도 나눠주셨는데 네.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그동안 계속 활동을 해오시면서 이런 많은 법안들을 발의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법안이 있으신가요? 제 기억에 남는 법안들은 몇 개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가장 좀 보람이 있었다? 그런 예. 이제 꼭 정말 필요한 거였다라고 생각했던 게 청소년들, 청년들의 예술 공간 지원. 관한 네. 조례였던 것 같아요. 네. 제 지역, 우리 천안 지역에 한 10여 개 대학교가 있어요. 네. 특별한 교육 도시입니다. 천안이. 그런데 제 지역구에만도 한 6개 정도의 대학이 있는데 네. 그 대학교 학생들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네. 그 예술학과를 다니는 네. 친구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졸업은 하지만 졸업한다고 해서 금방 예술가가 될 수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계속적인 활동을 해서 실력을 더 쌓아야 훌륭한 예술인으로 커나갈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상황은 졸업하면 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본인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거기서 공연도 하고 아니면 작품 전시회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실력을 좀 쌓아서 그 예술인의 길을 제대로 걷고 싶다. 그런데 그런 공간이 없다. 그래서 네.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이
필요한 공간을 좀 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마련해 준 것은 정말 예. 청년 예술인들에게 아. 또 하나의 기회를 준 것 같아서 그럼요. 보람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그 학부 졸업할 때가 다가오면 굉장히 막막하거든요. 불안하죠. 예. 네. 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그리고 항상 학교라는 틀에 갇혀 있다가 이제 정말 사회로 나와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고민이 굉장히 네. 깊은데 네. 그런 이 자기들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네, 엄청 감사했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누구든지 가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공간에서? 아, 그 공간을 딱 마련을 한 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마련을 하기 위해서 네. 우리 여러 가지 우리 그 충청남도의 그 건물 있죠? 공공 건물? 네. 그런 것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 그렇게 이제 했으니까 예. 본인들이 이제 만들어서 그걸 이제 요구를 하면은 할 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지금은 이제 좀 기억에 남는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이 외에도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에피소드요? 네. 에피소드는 사실 이렇게 크고 작았던 기쁨은 많았습니다. 아, 네. 많았는데 사실 우리가 큰 것을 해결해 주는 것도 힘이 있지만 네. 좋지만. 작은 부분을 네. 자세히 살펴서 네.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작은 조례의 법안을 잘 살펴본다든가 해서 그 해결책을 찾아내서 그들을 도왔을 때 네. 아, 굉장히 우리는 작은 일을 했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사실 보람이 있었던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말 크게 뭐 어떤 일을 한 것도 있지만 네. 무슨 뭐 우리가 도로를 놔준다든가 뭐 학교에 수영장을 지어준다든가 뭐 강당을 만들어준다든가 뭐 CCTV를 달아준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마을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네. 그 당사자들이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뭐 그 기간 같은 게 만약에 그 법적인 기간이 있는데 그걸 좀 유예를 시켜준다든가 시켜주면 재생할 수 있는 그럼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그런 걸 좀 연기해 줄 수 있다든가 네. 이런 일들을 해줄 때 그들에게는 굉장한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났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네. 아 정말 우리들이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구나라는 네, 맞습니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에도 정말 작은 틈만 있어도 물이 다 새는 그렇죠. 것처럼 그 네. 작은 틈을 메우는 게 때로는 맞습니다. 전부일 수가 네, 있는 네.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계획과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요? 네. 앞으로도 지금처럼 저는 현장을 중심으로 도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네. 말에 귀를 기울이고 네. 나아갈 거고요. 네. 또 제 지역구가 동남구에 있어요. 그래서 네. 천안시에 그 낙후된 이제 원도심이라고 하죠. 네. 원도심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도 수명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도시의 수명이 이제 좀 다해서 서북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동남구가 좀 이제 많이 낙후가 되어 있는데 네. 지금은 우리 이제 천안 역사가 네. 우리 문재석 국회의원이 이제 새로 짓는 걸로 또 국비를 또 확보해 놓으시고 해서 네. 원도심이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가장 이사 가고 싶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학부모님들이 학군이 좋은 곳이겠죠. 그렇죠. 학군이 좋은 곳이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 동남구에 유명한 학교들이 제일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를 쫓아서 이제 저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마다의 특성화를 살리자. 그래서 이 학교에 오면은 어떤 그 특성화를 기를 수 있는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꼭 여기를 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 원도심 학교의 특성화를 좀 살리자라는 이제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네. 하고 학부모님들과 직접 교육청과 같이 그런 것들도 해서 특성화 교실을 만들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었고요. 네. 거기에 대한 예산도 네, 한 2억 정도 편성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타트업 파크 유치라든가 뭐 그 뉴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유치했기 때문에 예. 제 지역구가 다시 제가 원래 그 지역구의 캐치 프레이스를 예. 이사 오고 싶은 원도심을 만들겠다라는
가치를 뒀었는데요. 네. 정말 이제 이사하고 싶은 원도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더 열심히 좋은 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네.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말만 들어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럼 개인적으로 의원님 개인적으로의 목표와 계획이 또 따로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의 목표요? 네. 이제 내년에가 벌써 4년째가 되더라고요. 이제 또 다시 우리 지방선거가 그렇죠. 실시가 되는데요. 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아 이제는 당을 보고 뽑지 않고 사람을 보고 뽑겠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네. 그래서 아 그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재선에 도전할 것이고요. 또 재선에 도전해서 정말 원도심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완성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정말 저는 그분들의 말씀이 공감이 가는 게 제가 사실 오늘 이 촬영 전에 행사 때 의원님을 처음 뵀는데 그때도 짧게 대화를 나눴지만 정말 진심으로 이 충남을 위하고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촬영을 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의원님에 대해서 또 알게 되고 충남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아,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마 그 충남 도민분들은 더욱더 이게 그 느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목표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시청자분들께요? 네. 아,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견뎌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2월에는 예방접종을, 백신을 맞게 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코로나를 완전히 퇴치해서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상들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동안 못하셨던 일들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도 도에서 우리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도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행복나눔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